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실까요? 네,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고자 하는 그런 직업이랄까 보면 좀 확실한 편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저 이제 작년까지 다른 일들을 계속 해오다가 올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붙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는 괜찮은데 면접에서 많이 약한 게 느껴져서 한 6월쯤에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면접을 좀 망쳤어요. 그러고 다음날 치트키 모집 공고를 보고 와, 여기서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혹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사업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이제 면접 관련된 스피치, 면접과 관련된 것들, 스피치 같은 것도 다들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강사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셔서 되게 좋았고 특히 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담당자 분께서 직접 관련된 온라인 줌으로 좀 외부 부가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나 기업 분석하는 방법 그런 것들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.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